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104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제레미야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이어서 제레미야가 said, 말했습니다. The word, 말씀이죠. Of the Lord, 여호와의 came. 임했다, unto me, 나에게, saying, 말씀하시기를, behold, 보라. 하나며라는 the son of Salom, 살룸의 아들인 하나며죠. 그가 누구냐면, 따인, uncle, 너의 삼촌인 살룸이죠. 그의 아들이니까 결국은 사촌이 되겠죠. Shall come 올 것이다. Unto thee 너에게 saying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by 살아 thee 너는 my field 내 밭을 실제 요게 이제 목적어고 요게 그 직접 목적어가 되겠지만 이제 명령어 어기 때문에 이걸 주어처럼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부드럽죠.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 데트가 위치죠. 그것은 is 있다는 거죠. 어디에? in 아나돗. 아나돗 땅에 있다는 거예요. for 바로 the right 권리 of the redemption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따인 너의 것이기 때문에 이 따인이 제레미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right 이게 지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얘가 형용사 구지만 이 멀리 떨어져 있는 right를 꾸미는 구조죠. 어떤 권리냐면 살수 있는 권리예요. 뭐를? 그 땅을. So 그렇게 하나며 마인 언크선 사촌인 하나며가 실제로 왔어요. came to me 나에게 in the court 그 법정에 있는 뜰로 of the prison 그 감옥에 있는 뜰이죠. according to 뭘 따라서 the word of the Lord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and 그리고는 said 말했습니다. unto me 나에게 바이 살아 마 퓨어드 내 땅을 I pray thee 내가 너에게 당부한다. 바로 그 땅이 요 퓨어드를 꾸며주는 거죠. 데트가 위치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있는 인 에네도트 아나돗에 있는 위치 그것은 is 있다 in the country of Benjamin, 벤자민 지역에. For 왜냐하면 the right of inheritance, 그걸 상속받을 권리가 is 따인 너에 있기 때문에, and 그리고 the redemption, 그 물을 수 있는, 속량할 수 있는 권리죠가 is 따인 너의 것이기 때문에. By 살아 it 그것을 for thyself, 너를 위해서. then 그때 아이가 knew 알았어요. that 이하를 알았죠. 이게 명사절이 되겠죠. this 이 일이 was the world 뭐와 같다는 것을 of the Lord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는 걸 알았어요. and 그리하여 내가 bought 샀습니다. the field 그 땅을 of 하나며 하나미 여기 사촌이죠. My uncle's son이니까. 근데 그 땅은 여기 위치죠. 어디 있었어요? 어디에? In Anadot. 아나돗에 있었다는 거죠. And 그리하여 waited. 달았어요. him 그에게 달아주었다는 거죠. The money. 그 돈을 IOTO 구조죠. 이분 바로 그 돈의 가치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17 sequins of silver. 은으로
70세켈을 주었다는 거예요. And 그리고 I 내가 subscribed 썼어요. The evidence 그 증거를 and 그리고 그러니까 계약서를 쓴 거죠. Sealed 봉인했습니다. It 그것을 계약서죠. And 그리고는 took 구했어요. Witness 증인들을 and 그리고 waited 달아서 힘 그에게 사촌이죠. The money 돈을 주었어요. In the balances 저울에 달아서 So 그렇게 I 내가 took 찾았어요. The evidence 그 증거를 of the purchase 구매한 그 땅을 구매한 증거죠. 보스 두 가지인데 that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위치 그 하나는 was sealed 그 봉인된 거예요. According to 뭘 따라서 the law and custom 법에 따른 것이 요 보스에 지금 해당되는 거죠. 하나가 있고 커스텀 관습에 따른 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And 그리고 that 바로 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요 보스는 요 that가 하나가 있고 요 that가 두 개가 참 두 번째가 있는 거죠. 요렇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sealed 한 것의 관습이 이 로우에 의한 것과 커스텀에 의한 즉 관습에 의한 것을 이건 뭐 가지수로 하지 마시고 이걸 한꺼번에 그 according to에 걸리는 목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 보스에는 요 데트와 요 데트 요 두 가지가 하나는 sealed evidence 하나는 was open evidence 봉이 열려 있는 그 에비던스 이렇게 두 개 에비던스를 테이크 했다는 거죠. And 그리하여 아이데가 gave 주었어요. The evidence 그 증거물을 of the purchase 구매한 또 바룩한테 줬는데 바룩이 누구냐면 the son of 네리아 네리아의 아들인 바룩의 동격이죠. 그는 the son of 마세야의 아들이었어요. 누가? 네리아가 in the sight 그 보는 앞에서 어버 하나미어가 보는 앞에서 그 하나미어가 누구죠? My uncle's son 내 사촌인 하나미어 이게 동격이죠. And 그리고 In the presence of the witness, 그 증인들의 면전에서. 그 증인들은 어떤 증인이냐면, 이 후죠. 바로 subscribed, 서명한 the book, 증서에 of the purchase, 그 구매 증서에 서명한 people, 누구 앞에서? All the Jews, 그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그 유대인들이 누구죠? 요게 데트가 이 유대인들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죠. 세트 앉아 있는 in the court of the prison 그 감방 앞 뜰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감방 앞 뜰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건 지도자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And 이어서 아이 내가 charged 맡겼어요. 바룩에게 before them 그들 앞에서 saying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 증서를 지금 바룩한테 맡기면서 얘기를 한 거죠. Thus 이렇게 said 말씀하셨다. The Lord 여호와 of hosts 만군의 여호와 The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동격이죠. Take 보관하라. These evidence, 이 증거들을. This evidence, 이 증거가 뭐냐면, 바로 this evidence죠. Of the purchase, 그 구매 증거, 구매 증서죠. 보스크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is shared, 봉함된 거고, and 나머지 하나는 this evidence는 바로 어떤 거냐면 is open, 열려 있는 거죠. and 또한 put, 보관하라 them, 그것을 in an earth bed, 토기 안에 that 그리하여 they 그것들이 may continue 갈 것이다 many days 여러 날을 여기서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사실 길게는 70년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For 왜냐하면 thus 그렇게 said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the Lord 여호와 of hosts 만군의 여호와 the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동격이죠. Houses and fields, 집과 들과 and vineyards, 포도원들이 shall be possessed, 다시 소유가 될 것이다. 지금 그 수동태니까 실제 소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죠. Again, 다시 in this land, 이 땅을. 그러니까 이 땅을 다시 소유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제레미야가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잡혀가지만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지 않느냐. 바빌로니아로 잡혀가라고. 근데 잡혀가지만 내가 왜 잡혀가는 상황에서 이 땅을 사겠느냐. 그건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산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Now 그때 when 언제냐면 아이데가 had delivered 넘겨주었을 때요. The evidence 그 증서를 of the purchase 그 구매 증서죠. unto Baruch 바룩에게 the son of Neria 네리아의 아들인 바룩의 동격이죠. I pray unto 내가 기도했어요. 누구한테 기도했느냐면 the Lord 여호와께 그러면서 saying 말하기를 기도 한 말이죠. Our Lord God. 아, 여호와 하나님이셔. Behold, 보십시오. Thou 당신은 has made 하셨습니다.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거죠. But thy great power. 당신의 큰 힘과 and stretched out arm. 뻗은 팔로. And 그리하여 dear, 유두부사죠. is 아무것도 nothing, 없다는 거예요. too hard, 어려운 일이, for thee, 당신에게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당신은 역시 하나님이죠. showst,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loving kindness, 자애로움을 unto thousands, 천만인에게. and 또한, recompensest, 보응하셨다는 거예요. The iniquity, 그 범죄에 대해서 of the fathers, 그 조상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범죄죠. Into the bosom, 그 가슴 속에 있는 of their children, 그들의 요 가슴 속에 있는 자들과 their children이 같은 거죠. 그들의 자녀, after them, 그들에 이어서 the great, 위대하시고 더 마이티 가드 힘이 있는 하나님 더 롤드 오브 호스트 만군의 하나님이 이제 히스 네임 바로 당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거죠. great in counsel 명철에서 크시며 and mighty in work 일에서 힘이 있으신 for 왜 그러냐면 thine eyes 당신의 눈은 are open 열려있고 open all the ways 모든 길에 of the sons of men 사람의 아들이니까 모든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다니는 모든 길에 그리고 to give 주신다는 거예요.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according to his ways 그의 길을 따라서 and 그리고 according to
The fruit of his doings, 그의 한 일의 결과에 따라서, 열매에 따라서. Which, 당신은 has to set, 놓아두셨습니다. signs, 그, 신호, and wonders. 여기 and에 의해서 signs와 wonders가 같은 목적어가 되겠죠? 기적 같은 일들을. in the land, 그 땅에. of Egypt, 이집트 땅에. even 바로 unto this day, 오늘날까지 그 일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and in Israel,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and 그리하여 among other men, 다른 사람들 가운데 and has made, 만드셨다는 거예요. D, 당신이 a name, 한 이름을 as 뭐처럼? at this day, 오늘날 알려진 것처럼 and 그리하여 has brought forth, 데리고 나오셨다는 거죠. The people Israel,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out of the land of Egypt, 이집트 땅 바깥으로 with the signs, 그 증표와 and with the wonders, 그 기적과 and with the strong hand, 힘센 손과 with the stretched out arm, 뻗어낸 팔 and with great terror, 큰 떨림으로 and 또한 has to given, 지금 요 하나님이란 주어가 빠져있죠? 주셨습니다. them, 그들에게, 조상들이죠? this land, 이 땅을 위치, 그것은 다우 당신께서 did swear, 맹세하신 to their fathers, 그들의 조상들에게 뭐라고 맹세하셨느냐? to give them,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요게 지금 요 swear의 이 목적어죠? 여기 명사로 쓰인 거지만 실제 얘가 동사로 오면 them이 목적어가 되고요. 요 요게 io가 되고 요 위치가 do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io do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들에게 이것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땅이죠. 캐년 땅을 얘기하는 거죠. 얼랜드 이 캐년 땅은 이게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다시 하죠. 이 땅이 요 랜드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flowing, 흐르는 with milk and honey,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에요. 그래서 형용사구로 뒤에서 앞에 있는 랜드를 수식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d 그리하여 they, 그들이 came in, 들어가서 캐년에 들어갔다는 거죠. and possessed, 소유했습니다. 이 그것을 캐년 땅을 but 그러나 they, 그들은 obeyed not, 순종하지 않았어요. thy voice, 당신의 말씀에 neither 또한 worked, 걷지 않았어요. in thy law, 당신의 법안에 they, 그들은 have done, 하지 nothing,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어요. of all,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뭐냐면 that의 위치와 같은 거죠. 다우 당신께서 commandist, 명령하신 them, 그들에게 to do, 하라고. 요거는 지금 부사입니다. 이 them이 목적어고 요 지금까 직접 간접 목적어죠. 그리고 요 간접 직접 목적어가 요 that예요. 이 that가 이 o죠. 이 to do가 이 o를 그 간접적으로 꾸며주고 있는 거죠. 하라고 한 그 모든 일. 아, 이게 부사구가 아니고 형용사구로 봐주세요. 하라고 한 모든 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다우 당신은 has caused, 하게 하셨습니다. All this evil, 이 모든
환란들이 to come 다다르게 upon them 그들을 위해 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Behold 보십시오 the mountains 그 산들을 they 그것들이 are come 몰려옵니다 onto the city 이 성읍으로 to take 취하기 위해서 it 그것을 성읍이죠 and 그리하여 the city 그 성읍이 is given 주어졌어요 into the hand 그 손에 of the Chaldeans 갈대아 사람들의 손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갈대아라고 하죠 즉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that 그들은 이 후하고 같은 거죠 fight 싸웠어요 against it 그 성읍을 대적해서 because 왜 그러냐면 the sword 칼과 and of the famine 기근과 and of a pestilence 역병과 and what 바로 그것에 의해서 다우 당신이 has spoken 말씀하신 그것들이 이게 주어져 그리고 is come to pass 실행되었기 때문에 and 그리고 behold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sit 보고 있습니다 it 그것을 and 이어서 다우 당신께서는 하나님이죠 has said 말씀하셨어요 unto me 나에게 O Lord God 오 여호와 하나님이셔 바이 살아 비 너는 the field 그 밭을 골머니 돈을 주고 and 그리고 take 세워라 witnesses 증인들을 for 왜냐하면 the city 그 성읍이 is given 주어질 것이다 into the hand 그 손에 of the Chaldeans 바빌론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20개의 벌써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제레미야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프 크레인 땡큐